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문화동인데요. 요 위치에서 사부작사부작한 걸음으로 10여분을 동쪽으로 걸어가면 충주 최중심부 로데오 거리가 나오고요. 10여분을 북쪽으로 걸어가면 충주 전통시장 무학시장이 나오고요. 10여분을 서쪽으로 걸어가면 충주 최대마트인 이마트가 나오고요. 10여분을 남쪽으로 걸어가면 산책하기 딱 좋은 호암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걷는 중이고요. 왼쪽으로 제법 널찍한 사이즈의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공원이 보이시죠? 제가 원래 뻥은 잘 안 치는데 요 공원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앞마당이려니 생각하셔도 뭐 크게 나무랄 사람은 없다는 거. 게다가 비 오는 날 상표 놓고 막걸리 한 잔 들이키기에 딱 좋은 요 정자도 내 거라 우기지는 못해도 우리 거라고 땡깡은 부려볼만 하다는 거. 잠시 살짝 언뜻 헷갈릴 뻥 좀 쳐봤고요. 조합 오른쪽으로 보이는 2층 건물이 오늘의 소개주택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6m 소방도로가 교차하는 코너에 위치하고요. 대지면적 44평에 건축면적 24평, 연면적 48평으로 2014년에 일반 목구조로 준공이 되었고요. 건물의 향을 말씀드리면 정면 쪽은 남서향이 되겠고 정면 오른쪽은 동남향이 되겠네요. 2014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준공 10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잠시 후 보시겠지만 내 외부 모두 크게 손볼 곳, 그러니까 크게 추가로 돈 들어갈 곳은 없어 보입니다. 대문과 현관은 주택의 동남쪽에 낮아 있는 거고요. 주택의 1층은 방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이고 주택의 2층은 방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1개의 다락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주인분께서, 그것도 주인분 한 분께서 1층과 2층을 다 사용 중이라 하시는데요. 3대의 대가족이 살아도 넉넉할 주택에 혼자 사시는 것이 적적하셔서 매매를 하신다 하고요. 당부하시기를 3억 2천으로 광고를 해서 1,000만 원 깎아드리고 3억 1,000만 원을 받아달라. 그거의 본전이다 라시더라고요. 우리 아주머님 작전대로 일이 착착 진행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아파트 말고 주택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선택해 보세요.
생활권이 편리하고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입니다. 충주시 문화동, 이마트, 시보건소, 도심 중심부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6m 소방도로 코너에 준직사각 평지형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44평에 건축면적 24평, 연면적 48평의 2층 건물입니다. 14년에 준공된 일반 목구주로 특히 집 앞에 공원이 있어 좋고요. 1층은 방 2개, 화장실 2개이고 2층은 방 2개, 화장실 하나에 다락방이 있는 구조네요.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희망하시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